0144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부방입니다. 부방, 은는 동사는 1979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1994년 2월에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동사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관리, 부동산 임대 및 신규 사업 투자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를 바탕으로 한 관리 효율화를 통해 자회사들의 자율 경영과 책임 경영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경쟁 기업들의 도태로 현재 밥솥 시장은 과점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밥솥은 생활 필수품으로 경기 변동이나 계절성에 따른 매출 변동이 크지 않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79년 12월에 설립되어 생활가전 제조 및 판매, 종합 도소매업, 전자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였으나 2015년 3월 회사 분할을 결정함. 대시 이에 2015년 9월 리빙 사업부는 인적 분할, 주, 쿠첸, 유통 사업부는 물적 분할, 주, 부방 유통, 하였으며, 동사는 투자 사업을 담당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 대시의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물적 분할을 통해 신규 설립된 주 부방유통과 주 비즈앤테크 컨설팅, 주 쿠첸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투자 부문이 수익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쿠첸의 가전 제품 판매 증가와 부방 유통의 실적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원가 구조 저하에도 보증 수리비 감소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증가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도 흑자 전환. 대시 쿠첸의 프리미엄 주방 브랜드 강화 등에도 소비 심리 위축으로 가전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 할인점의 성장 둔화 등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6월 1일 14시 52분 기준 장중 부방이 시가 총액은 1684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부방이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547위입니다. 부방이 상장 주식 수는 6,052,200의 순주입니다. 부방이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부방이 퍼은 5.5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3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1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2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44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0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3배, 3,3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억 원, 마이너스 43억 원, 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0억 원, 마이너스 146억 원, 312억 원입니다. 부방이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9번지 55%이고 유보율은 617.1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0.61이며 전일 대비해서 6.51-0.2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3.39이며 전일 대비해서 6.45 - 0.7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